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기 무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잡히고 또 억류되어 있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쭉 바울이 갇혀 있고 또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또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믿는 자들이 불과같이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각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보았는데 21장 이후로부터는 참 분위기가 암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바울이 겪게 되는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참 암울하고 우울하고 참 어려운 성경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때를 지나고 있어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소망을 주고 또 새로운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란 천부장이 이제는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없고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져서 바울이 죄를 묻겠다 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이 서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또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이런 아주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위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로마가 허락해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산헤드린 공회에 허락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로마의 마지막 최종 승인이 나야 그 법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산헤드린 공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참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 선 것입니다. 자칫하면 바울이 참 죽음의 위협 앞에 설 수 있는 어려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이 집단, 여러 그룹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정치적인 이해가 다르긴 했지만 바울을 비판하고 또 바울에게 죄를 묻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 되어져서 바울을 추궁하는 장면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때 계속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바울이 자칫 큰 위험 가운데 계속 내몰리게 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가지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의 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 되는 일도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밝히고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갇혔다라는 것을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다분히 의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의 문제로 갈라지고 다투게 되는 상황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바울에게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전하고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또 그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유대 땅을 어지럽게 만든다라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책하고 또 추궁할 때 얼마나 이 분위기는 암울하고 또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모임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그들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과 11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 장면에 그려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라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11절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겁이 많고 그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니 그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참 지혜 있는 말로 그들에게 변론하고 변호한 것을 보고 산헤드린 의원들이 반응하기를 그들이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참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 있는 말로 말할 수 있는가 하고서 그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당한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담대함을 주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 바울도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고 지혜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말로 어떤 지혜 있는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말할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가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일이 개인적으로는 상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도 없고 또 말도 우둔한 사람이 저보다 훨씬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한 일도 참 영적으로 쉽지 않은 분별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상담을 들으면서 주님께 묻고 구한 것은 주님 저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제가 이때 제 앞에 앉아계신 성도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할 말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도님에게 마땅히 할 말을 또 전해드릴 말을 또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말까지도 하게 하셔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구하고 또 그 일들을 하루하루 훈련해 나갈 때 우리의 입술의 우둔함은 가려지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지혜 있는 말을 통해서 분별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성도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위기 앞에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위기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났을 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바울이 겪게 될 그 피로감과 그런 상실감은 참 컸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시달림을 겪은 바울에게 바울이 겪은 이 재판은 우아하거나 신사적인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혼란 끝에 바울이 영내로 데려오는 천부장이 어떻게 그들을 데려오는지 10절에 기록되었는데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 구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는지 얼마나 그를 바울이 잡아당기고 끌고 또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입니다. 바울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시달림 당했는지 또 한 구절이 있는데 11절에 그날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날 밤이라는 단어는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때 정말 영적으로 시달릴 수 있는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님은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11절의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곁에 서서 주님은 바울의 곁에서 참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대로 삶을 끝내고 사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로 가서 담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뒤로 바울을 죽이기로 한 40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기도 마시기도 그치지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한 40여 명의 무리가 있을 정도로 바울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심으로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바울이 계획한 것보다 더 놀랍게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명의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였지만 무려 470명의 군인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인도하는 그 470명의 군사를 통해서 바울이 헤롯궁 안에 안전하게 보호, 수감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감옥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친히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바울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그 일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눈앞에는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또 한 가지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이 도우셨다. 나의 인생에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것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더 놀랍게 역사하셨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마 그 인생을 마무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날 밤처럼, 바울이 지내고 있는 그날 밤처럼 참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눈앞에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끝에 바울과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장 안전한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지혜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의 말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 우둔한 입술을 가진 자이고 두려움이 많은 자요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 막막하고 답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위기를 돌파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위기 앞에 설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지혜 있게 말하게 하여 주실 것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의 말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말 할 때도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셨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로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역사가 드러나는 그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지혜와 그런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영혼의 깊은 밤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리라 약속하신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 날마다 어려움 당할 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때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그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심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